고맙습니다. 보여주는 것만 보고 들리는 것들 들려주는 것들은 속에서 당연하게 돌아가고 지독한 일상의 감옥 어쩌면 우리 모두 투먼쇼 주인공 처음 출발할 때는 금사가 190명이었습니다. 지금은 전국의 검찰이 금사만 2,300명, 검사 밑에 있는 검찰 수사관 포함해서 8,000명의 조직입니다. 조직을 가지고 있는 놈들 편에 서서 있는 놈들은 수사도 하지 않고 기소도 하지 않고 정치적 반대파 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들,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은 조사하고 탈탈 털고 구속해서 징역 살리고 벌금 때리고 한 게 바로 검찰이란 말이야. 실은요, 여기에 정치인들도 와 계시지만 국회의원들 검사 앞에서 파리 목숨입니다. 탈탈 털면 선거권 위원 안 걸릴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국회의원 박탈입니다. 그래서 진보진 남국회의원들 바로 박탈시켜버립니다. 그게 검사입니다. 그런 검사를 특수부 필요 없습니다. 공수처 설치하면 된다. 그렇죠? 국가보안법으로 전국민의 재간을 물리고 시민사회 진보의 진영을 잡아놨던 보안법 없애야 돼. 그게 그래서 우리의 검찰개혁은 을치기 개혁이 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또 나와야 돼. 몇 달 뒤에 10초 뿌리를 뽑아야 돼. 이번 국회 때 검찰의 권력을 뺏기 위한 법제도가 통과돼야 돼. 지금껏 검찰개혁을 반대했던 자들 책임 물어야 돼. 그리고 적폐검찰에 의해서 가려졌던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등 다시 전면적으로 재수사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검찰이요. 그렇지 않는 건 다 가짜입니다. 맞죠? 검찰, 언론, 재벌, 친일파, 토착외부, 적폐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적폐 중에 적폐는 정치 적폐입니다. 누굽니까? 자한당! 누굽니까? 자한당! 어째야 되겠습니까? 폭파시켜야죠. 박멸! 괴멸! 사형파! 제가 여기 오다 보니 저 맞은편 집회에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구호가 굉장히 하얀입니다. 20년간 2001년에 자기 자신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슬펐던 세월호 가족들이 있었던 광화문을 수고로서 접하시는 이정도였어요. 수시로 수렴하고
지금을 보는 겁니다. 당분간의 불공민들과 자유가 한국당의 싸움이 아닙니다. 적폐 청산을 요구하고 사회 대개혁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고자 하는 전체의 촛불 세력과 한중도 대결하는 적폐 세력들과의 전면전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대한민국과 적폐 일부 종교인들, 게다가 사립학교 유치원도 소금도 없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요즘은 그들이 노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 강사함을 온몸이 알아가서 매년 사업을 말씀에 구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그 전에 박근혜가 퇴진하고 5.18 망원 토착되고 발언으로 20% 지지대를 근근히 유지하던 자유한국당이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간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 4월이 그 선거가 잘못된다면 그 길로 지금도 대통령만을 듣지 않는 적폐 검찰들, 국정원 권력기구들 어떡하겠습니까? 바로 레임덕입니다. 저들이 노리는 것은 2년 뒤에 대통령 선거가 아닙니다.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하야시킨 게 저들입니다. 말도 안 되죠. 그걸 2020년 여러분들 역사에는 분수령이 있습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이 분수령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인 여러분들, 이를 내년 봄까지 가져야 이 과정에서 집회 세력을 괴멸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지난 노무현 정권 이후 10년의 고생의 현실을 다가오십니다. 그게 현실로 될 수가 있습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웃기고 앉아있네. 적폐청산은 국회에서 되지 않습니다. 적정장은 받아오지 마. 벌써부터 일부 오늘까지 국회의원들은 우리 국회에서 타협하고 토론해서 문제를 해결하자 합니다. 적폐청산 되겠습니까? 적폐세는 저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국회가 아닙니다. 바로 광장에 여러분들의 힘을 두고 청와대는 힘의 빛입니다. 청와대만 힘을 가지고 적폐청산하고 사회대개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아니 존나 왔다니까. 지난 3년 전 꼴랑 5년짜리 대통령 몰아낸다고 5년짜리 대통령 몰아낸다고 수개월을 그 충격을 이 광장을 지키면서 결국 몰아내고 부숴켰습니다. 맞죠? 지금의 적폐는 100년 전 친일 적폐가 신비로 바뀌고 재벌이 되고 고위관료가 된 뿌리 깊고 넓고 사회 각층에 포진한 그야말로 바위돌이 된 적폐입니다. 그 적폐 어찌 몇 번의 촛불로 없으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남의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적폐 청산을 위해 달려갔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네. 지금 해내라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근혜 퇴진 그 당시에도 박근혜 퇴진 부산운동본부 대표분은 수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사람들이 올까,
우리가 과연 이렇게 촛불을 들어서 박근혜를 정말 몰아낼 수 있을까? 정말 말은 안 했지만 봄이 많았습니다. 그때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촛불의 민심을 믿자. 촛불의 민심을 믿고 모든 일로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러면 이길 수 있다는 그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뜨겁게 투쟁합시다.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뭐하는 와가지고. 네, 오늘 준비된 저희 발언은 더 크진 않습니다. 다음은 힘듭니다. 여러분 모두 이해가 가주십시오. 네, 너무 많은 사람이 지금 현장에 계십니다.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다들 주의를 주셔주시고요. 네, 용감하게 해봅니다. 오늘은 사망을 줍니다. 많은 시민분들께 열광적으로 열대계 적폐 청산의 의미 의지를 보여주신 여러분 박수로 뜨는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나가시는 동안 구호를 좀 외치겠습니다. 국민이 요구한다. 검찰 적폐 청산하자. 제가 하겠습니다. 국민이 요구한다. 검찰 적폐 청산하자.
예, 빛의 시민들이 쌓아내는 빛의 힘으로 검찰 개혁을 가로막는 박해 관료들을 쓸어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빛을 켜셨나요? 촛불을 켜셨습니까? 네. 네, 그러면 하나하나씩 떼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구애, 제가 외치는 구애에 따라서 함께 끝자리를 외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얼른 적폐 끝장내자! 어떻게 할까요? 다시 하겠습니다. 예. 기레기레 끝장내자! 네. 검찰개혁 완수하자! 오늘 안전히 조심히 돌아가시고 다음 주에 또